저희 서강챈스는 서강대학교 중앙교육봉사 동아리입니다. 1985년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교육봉사 단체인 챈스를 모체로 설립됐고요. 여기서 챈스는 Concern and Help for Advancement of Needy Children through Education 이라는 뜻입니다. 이 약자 그대로 저희 동아리는 아이들을 위한 빛, 물, 걸음이 되고자 노력해왔으며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KTNG 협력 동아리로서는 약 10년여 정도 활동을 해왔는데요. KTNG 협력 동아리라는 것 자체는 저희 동아리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되어 왔는 교육봉사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서강챈스의 주된 봉사 활동은 교육봉사 활동입니다. 서울 시내 세 곳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대면 교육봉사 활동, 그리고 한 곳의 복지관과 연계해서 하는 비대면 교육봉사 활동이 있고요. 현재 대면 교육봉사 활동은 서울에 있는 신도림, 대흥, 삼전 이 세 곳의 지역봉사 아동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며 저희가 항상 모든 부원들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도록 이 세 곳 중에 한 곳을 선택을 해서 참석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원하는 과목이나 원하는 학생 같은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교육봉사를 진행하는 아이들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공부하는 동기가 많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노하우가 생기고 아이들과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제가 성장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봉사 멘토링을 통해서 뭐 내신 성적을 올렸다거나 하는 결과물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사실 그보다 더 기쁘게 다가오는 것은 그 목표를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학생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중학생 친구에게 어떠한 문제를 냈을 때 이 친구가 그 문제를 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이해를 하고 아이들과 좀 더 친근해지려고 처음에는 공부보다는 그 아이들이 재밌어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알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친밀감을 먼저 쌓은 후에 그리고 그것을 동기로 인해서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생각하는 것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현재로서는 그 아이들과 어려움 없이 잘 공부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이 필요한 곳은 우리 주위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절이나 상황에 맞춰서 월 1, 2회 정도 추가적인 봉사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봄에는 이제 한강 플로깅 활동 같은 쓰레기 주기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연탄 봉사 활동 같은 어르신들 연탄 나눠드리는 그런 봉사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계절들에도 동아리원들의 요구에 맞춰서 봉사를 찾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원들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특히 우리 회원들이 아주 좋아하는 유기견 돌봄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KTNG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활동은 보통 다른 동아리와의 협력 봉사활동이나 교류 활동 등이 있습니다. 겨울에 진행하는 1일 산타 봉사활동 또는 사시사철 진행하는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통해 다른 동아리와 연합을 해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특히 발론치어링이라는 활동이 있는데요. 이 발론치어링은 다른 봉사 동아리들과 함께 필름 카메라 찍기 혹은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함께 듣는 교류의 장이 됩니다. 저는 퍼스널 컬러 활동을 다녀왔었는데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고 다른 동아리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제 퍼스널 컬러를 무료로 찾을 수 있었는 아주 뜻깊은 활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원들의 친목 활동으로는 학기별로 진행되는 MT 및 봄철 한강 피크닉, 그리고 가을 플로깅과 연계한 피크닉 등이 있고요. 시험 종료 후에 번개 모임도 자주 가지는 편입니다. 저희가 직접 주최하는 것 외에도 회원들끼리 서로 모임이 아주 활성화가 돼 있어서 친목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목 활동으로는 창립기념제가 있는데 창립기념제는 저희 동아리 올해를 맞이해서 4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역사가 깁니다. 역사가 긴 만큼 다양한 선배님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고 계신 선배님들도 계신데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시는 여러 동아리 출신 선배님들의 조언과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서강챈스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빛, 물, 걸음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합니다. 빛, 물, 걸음들은 저희가 생각해봤을 때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동시에 쌓이면 쌓일수록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일 자체가 의미가 있지만 저희 봉사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는 것이 일방적인 누군가에게 도움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저희 동아리 부원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저희 동아리는 부원들 포함하여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서강젠스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됐으면 합니다.